어. 10억이요? 네. 와. 야. 결제해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와디님하고 10만원 이하 스니커 추천 영상이라는 걸 찍었었는데 거기 댓글에 와디님이 조회수 10만 넘으면 제가 조던 하나 드릴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보통 제 영상 조회수가 10만이 넘지가 않거든요. 근데 웬걸 그 영상이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오늘은 조던을 사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 좀 편하게 입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비니를 쓸까요? 아니면 캡모자를 쓰고 갈까요? 고민이 되는 건 아무래도 조던 사러 가는 거니까 좀 힙하게 한번 비니를 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찡긋. 지금 밖에 비도 오고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꼼짝을 안 하네요. 와우, 거의 주차장이에요.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 제가 온 곳은 청담동의 KKKKK샵. 되게 유명한 리셀샵인데 이쪽으로 오라고 하셔갖고 네,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오토바이 이거 있잖아요. 탈 수 없는 거죠? 디스플레이만 소장하고 한국이 법대로 안 돼서가지고. 이거 되게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예요? 1,000원으로 나오길래? 1,000원이요? 네, 와. 여기 있는 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이 샵 전체가 다요? 네. 창구까지 하면 아마 10억 넘어갈걸요? 10억이요? 네. 창구 사실 더 많은데. 와. 더 많아요. 와. 와, 진짜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 같은 거 다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되게 좋아해서지고. 네. 그래서 많이 모았어요. 집에서 더 있어요. 집에 더 있으시구나. 네. 여기 슈프림이 되게 많은데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내가 슈프림. 네, 슈프림 되게 좋아해서지고. 슈프림이랑 루이비통이랑 이런 그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여기 루이비통. 네. 와, 이 옷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싼 신발은 뭐예요? 좀 비싸요, 이거. 이거 한 1,500만원 정도 하고. 1,500만원이요? 네. 이거는 한 1,400, 500 정도 하고. 또 비슷해요, 거의. 1,400? 네. 네. 이거도 1,500만원이에요. 와, 이거 1,500만원이요? 네, 이거 8배, 2,000만원, 1,500. 맨 처음에 나오는 거고, 이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발 좋아하신 거예요? 저는 따지면 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농구 신발을 좋아해요. 농구 신발? NBA 선수들이 신는 거 다 모아거든요. 개인적으로 수장하고 싶어서 모아는 거예요. 네. 저는 실은 신발에 관심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잘 몰라요.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운동화에 관심을 처음 갖기 시작한 게 피스마이너스1하고 나이키랑 콜라보한 이제 파라노이즈 그 운동화부터 제가 신발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발 갖고 싶어갖고 제가 막 캠핑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230시간 행사해가지고 저 얼마 전에 90, 100주는 넘어갈걸? 90, 100만원이요? 100만원도 넘어갈걸요? 230시간도? 아, 진짜요? 없어지고. 네. 와, 여러분 제 신발 지금 90만원, 100만원이랍니다. 네, 230시간이에요. 남녀 사이즈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네. 이거 230이랑 235세요, 비싸요. 기분이 갑자기 엄청 좋아요. 아, 진짜요? 아, 네. 우리 매장에서 네. 어떤 아저씨가 네. 화려하지 않은 신발을 사고 싶은데 이 신발을 샀어요. 네. 한 일주일 2주 있다가 와서 환불하더라고. 네. 왜요? 벗겨져서요? 고장이 나고. 아니 이거 진짜 원래 그렇게 나온다고. 네. 아, 벗었나? 이렇게 했어요. 더 벗긴다고. 네. 전혀 다 벗긴다고. 네. 아, 알겠어요. 갔어. 아, 진짜? 아, 진짜 그럴 수가 아니네. 왜 이거 처음 보면은 이거 네. 되게 화려하지 않고 그냥 검은색 네. 흰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불량 아닌가? 맞아. 와, 샤넬끈으로 멋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샤넬 끈이 있어야지 가능하네요. 아, 네. 저는 샤넬 끈이 없어갖고. 근데 너무 멋있네요.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네. 네? 끈 좀 많아요. 끈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샤넬 끈. 아니, 그때 딴 생각하다가 이 끈이 네. 흰색이어서 네. 아, 너무 심심하니까 네. 이 끈이도 네. 이거랑 사이즈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도 우동 끈이. 아, 맞아. 딱 네. 이거 맡겨봤어요. 와디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잘 있었어요? 네. 와디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10만이 넘을 줄 아셨나요? 몰랐죠. 아, 이 중에 2만은 본인이 돌렸다는 소리 있어.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네. 본인이 안 돌렸어요? 네. 아, 그렇구나. 지금 벌써 13만이 넘었어요. 아,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재밌었나? 재밌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어, 지금 제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 지키러 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기는 조던을 고르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아, 진짜요? 네. 본인 사이즈로 아무거나 고르시죠. 가서.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이상한 걸 적어주셨더라고요. 뭐지? 디올 조던. 디올 조던. 트래비스칸 막 이런 걸 적어주셨더라고요. 아, 이 중에서 고르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 빨간색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이거? 네네네. 아, 이거 좋은데. 아, 네. 저 빨간색. 양심 없냐? 네. 1,500만 원이요? 네. 좋은데 저게 이거, 아, 조던이 아니라서. 아. 조던이었으면 내가 저거를 네. 하는데 아쉽다. 네. 조던 11. 비 오는 날에는 조던 11을 자주 신어요. 퍼포지트. 비 오는 날 20이 되게 좋아요. 몰라도 안 묻어고. 아, 진짜? 네. 근데 100만 원이잖아. 좀 요게 아, 시카고. 예, 네, 예뻐 보이는 아, 시카고. 네. 시카고. 네. 아, 정신 나갔네. 시카고 있어요? 오! 와! 이거 반팔 티셔츠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네. 때문에 나온 칼칼키키랑 네. 슈프림이랑 콜라보한 박스 로고. 8장. 여기에만 800만 원인 거네요? 아니, 한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하여튼. 네. 아. 계속 오르고 있어, 지금. 아. 저거 시카고 고르셨어요? 시카고 저거 사이즈 230 있어요? 그거 죽어도 없어요. 아, 진짜 바로 사주려고 그랬는데. 아! 와, 진짜 65강 나올 뻔했는데. 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에이. 진짜. 너무 아깝다. 아, 이게 되게 이쁘다. 여기 될 거. 역시 아빠의 마음. 네. 자, 다른 거 골라보시죠. 근데 지금 뭔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무슨 말이에요? 아, 무슨 말이에요? 아닌가요? 아, 무슨 말이에요? 아닌가요? 원하는 그래요? 거 다 고르세요. 아, 네. 다 골랐는데 사이즈가 없어요. 아, 하나 골랐잖아, 하나. 아, 하나, 하나, 하나. 아, 사이즈가 여기 또 풀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서. 아, 그러면 제 사이즈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골라보세요. 두 번째 마음에 드는 건 뭔데요? 예, 얘요. 아, 피어팩. 적당, 양심 있는 거 고르셨네. 아, 이거 얼마죠? 40만 원. 이거 230 주세요. 아! 뒤에서. 아, 그러면 저 요거 요거요. 아, 이거. 네, 이거요. 클라 조던 뭔지 아세요? 벗겨. 아, 예. 네, 네, 네. 이것도 GS가 없을 거야, 아마. 네, 맞아요. 아예 안 나왔어요. 아, 사주려고 했는데. 아, 진짜. 아, 이거요, 이거. 이거였어요. 아, 나폴리 셀. 네, 요거는 갖고 싶네요. 이게 GS 안 나왔어. 아. 와, 바로 사주려고. 아. 아, 너무 안타깝다. 조던을 꼭 사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유, 괜찮습니다. 이거 혹시 예약도 되나요? 무슨 예약이야? 오늘 네. 사드려야 돼요, 오늘. 요새 아. 여자들이 이 신발 신으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아 이건 조던이 아니라서. 아. 어, 근데 저 아, 사이즈도 없어? 네. 저기 저 하늘색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는 GS 나왔죠. 네. 요거 괜찮죠? 요거가 참 마음에 드네요. 이거 주세요. GS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요? 네, 원래 이거. 이거 이미 짜고치는 판 아닌가요? 아, 무슨 짜고치는 판이야, 진짜. 이거라도 주세요. 이거 사이즈 있어요? 아, 이것도 없어요? 네.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에?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약은 안 되나요? 예약 안. 아. 오늘 들고 가야 돼. 네. 저는 일단 하이로 갖고 싶고요. 아, 네. 야. 미드 안 좋아요, 미드? 네, 그 아무래도 첫 조던이니까 아. 저 하이가 낫지 않나. 아, 큰일 났네. 왜 큰일 났죠? 사실은 조던 원이 금본과 비금본을 제가 말씀드렸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놀리고 있어요. 네네네. 비금본인데 예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어쨌든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좀 괜찮은 거가 네. 그러니까 일단 미드는 안 돼요. 조던 네. 원은 네. 미드는 뜬 게 없어 별로. 맞아, 사고요. 네. 근데 요즘에 덩크가 뜨잖아요. 네네. 덩크는 나오는 족족 이제 막 계속 네. 성공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덩크 느낌이 나는 조던 원 로우 금본 컬러로 가져가시면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던 원 로우로. 조던 원 로우로요? 그렇죠. 그 조던 원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와, 이 실망하는 것 좀 봐. 와, 에스더 인성. 이거 유튜브가 나왔다 이거. 에스더 인성. 아, 그래서 사실 네. 이거도 사서 이거 240 하나 있어요. 뭐요? 아, 이거 240 있어요? 230. 아, 230. 근데 이거 있으셔가지고 이미. 아, 이거 빨간색이요? 네. 아, 전요. 자, 그래서. 저 빨간색도 괜찮아요. 왜냐면 컬러가 달라갖고. 조던 원 캐롤라이나 블루 네. 로우 제품. 이거 비싸, 그러고. 리셀이 붙은 거야. 근데 컬러가 되게 여름에. 그럼요. 반바지 입으시면 네. 아주 좋습니다. 요건 230 있나요? 네, 있어요. 또 제가 딱 있네, 하필. 진짜로 조던 원 로우 빨간색 사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거든. 빨간색이나 검은색이나 하늘색. 왜 조던에 하늘색이 들어간 줄 아세요?
이번이 대학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나왔어요.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색깔이 하늘색입니다. 아~ 그래서 이 하늘색인 거고 네. 조던 1 로우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발이다. 물론 가격도 저렴해요. 네. 고르신 것보다 저렴한데 네. 가격만 저렴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볼 만한 제품이다. 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컬러가 너무 예쁘네요. 한번 실어보실까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조던 1 로우가 괜찮아요. 되게 예쁜데요? 예쁘다. 아까 일단 실망하는 표정을 찍었으니까 오. 아 좋네요. 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어, 네. 나도 마음 같으면은 저기 스캇 조던이나 이런 거 사주고 싶지. 네네. 아 그런 의미에서 와드님 영상을 많이 여러분 많이 좀 봐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신발이 너무 좀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그냥 막 댓글 단 건데. 이쁘다. 예쁘네요. 어 예쁘다. 진짜 하늘 색깔? 파란 색깔 갖고 싶었어요. 딱 어떻게 이렇게 하늘 색깔을. 아, 근데 이거 신경 써서 저희가 사실 준비를 한 겁니다. 물론 리셀이 다 붙었는데 많이 붙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전해볼 만하다. 어 진짜. 20만원 안으로 살 수 있다. 20만원 안으로 살 수 있는 조던. 네, 네. 저는 이 하늘색이나 네. 흰색, 빨간색 컬러 두 가지가 네.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하늘색 너무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신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이거 받았다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 저기 미용실이 있는데 저기에 지드래곤 씨가 자주 간대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거는 KKKKK 사장님이 슈프림 오레오를 선물로 주셨어요. 오~ 조던! 이야 제 인생 첫 조던입니다 여러분. 어머 영롱해라. 짜라란. 제가 하늘 색깔, 파란 색깔 요런 색 조던을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딱 와디님이 제 마음을 딱 아시고 이렇게 하늘 색깔 조던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예뻐요. 어머 이거 코에 뭐야 이거? 아 마스크 때문에 그렇구나. 어 코에 뭔가 빨간 게 있어갖고 여름에 시원한 느낌으로 신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저의 취향 저격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셔갖고 제가 또 이렇게 내 조던을 겟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칫솔이 제가 얼마 전부터 쓰던 전동 칫솔인데 이 칫솔 가격이 무려 29만 8천원이에요. 아, 제가 이 칫솔을 써보기 전에는 아, 좀 비싼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거를 써보니까 비싼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제가 작년에 충치 치료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영상에서 한번 있을 거예요. 어머 근데 앞머리가 지금 나 핀이 어딨지? 제가 전에 그 치과에 아픔을 겪고 요즘 치아 관리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칫솔을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이 칫솔 브러쉬가 3개가 있고 용도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낄 수가 있어요. 칫솔 크기가 되게 작거든요. 광고주님께서 말하시기를 칫솔 크기가 치아보다 작아야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거 칫솔 PPL입니다. 큐라덴 감사합니다. 저는 칫솔 브러쉬 3개 중에서 이 조그만 싱글 브러쉬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왜 마음에 드냐, 제가 지금 치아 안쪽에 유지 장치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살짝 각도가 꺾여 있어서 일반 칫솔이 닦기 어려운 부분까지 그렇게 구석구석 되게 잘 닦이더라고요. 저처럼 유지장치를 끼고 계시거나 교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동이 분당 42,000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진동수도 6가지 모드가 있고 써보면서 느낀 거는 전에 쓰던 칫솔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10만이 됐잖아요. 실버 버튼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이번에 엘리자베스 아덴에서 저한테 10만 기념으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편지도 있는데 짠. 개봉은 오늘 여러분들이랑 해보려고 아직 뜯질 않았어요. 이렇게 뭔가 잔뜩 보내주셨어요. 향수인 것 같은데 와 저번에 주신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사이즈가 커졌어요. 요거는 뭐지? 립스틱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요게 뭐지? 어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뭐지? 무슨 용도의 스프레이지? 자 그 다음 로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이브로우 같아요. 되게 얇게 그려져요. 그죠?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얼마 전에 런스타 하이크 보급형이 재발매를 했었거든요. 이제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 랩을 신청하라고 링크 같은 거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랩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웬걸 어제 또 당첨이 됐습니다. 전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결제해 볼게요. 저는 이제 파워 실착러라서 230 사이즈로 했고요. 가격은 109,000원. 폴더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역시 존버는 성공한다. 네, 아주 좋아요. 실은 제가 맨 처음에 검정색이 진짜 갖고 싶었는데 제가 작년에 샀을 때는 검정색이 이제 보급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JW 앤더슨하고 콜라보한 것밖에 없었는데 가격이 막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못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보급형이 나오고 랩플이 당첨이 돼서 109,000원에 구입을 합니다. 입금 완료. 아, 오늘 되게 행복한 일만 가득한 날이네요, 여러분. 그럼 진짜 안녕.